시장 상황이 불투명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꺼져도 지금은 거품 경제예요. 지수가 올라간 게.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힘이 더 실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올라가면 저도 좋아요. 헬레님 말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얼마나 저도 좋겠어요. 종목들이 편안하게 가니까. 저도 헬레님이 생각하신 쪽으로 가면은 더 환영이에요. 하지만 지금 악재들이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잖아요. 중국하고 무역 분쟁도 있고, 아직도 그 부분이 계속 싸움이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 변이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확산세로 지금 있고요. 2,000명이 조만간에 2,000명 넘어가는 분위기 나오고요. 일단 뭐 시장 경제에 일단은 바깥에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중소상인들이요. 장사를 안 되면은 누가 타격이 오냐면 중소기업이 타격이 와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출로 지금 연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민하고 중산층이요. 지금 대출로 연명하는데 이 대출도 한도가 꽉 차갖고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은 그런 걸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빚이 8배나 늘어났고, 빚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은행이, 그래서 개인으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쳐요. 뭐 신용에다가 담보에다가 돈을 8배를 빌려줬어요. 더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해요? 이자 못 내면은 경기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은 도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미국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하다고 봐야 돼요.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지금 어렵잖아요. IMF 때부터 더 어려워요. 택시기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택시를 한번 타보시면은 나이가 드신 분, 운전 한 30, 30, 40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지수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IMF 때에 잠깐 지수가 한 6개월 정도 올라갔을 때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저도 헬레님 생각처럼 올라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회원들 이익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종목이 많이 가니까 좋죠.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을 한번 볼게요, 헬레님. 자, 지수를 받쳐주는 회사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그래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헬레님, 그 기간이 지금 긴게 아니에요. 지금 6개월을 위해서 박스권을 하는 게 그게 긴게 아니에요. 더 지수를 옛날 걸 보시면요. 더긴 구간도 많아요.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 삼성전자도 이렇게 어떻든 간에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정배열이 이렇게 나오면은 역배열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요. 이평선이 좁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평선이 좁은 상태에서 내리든지, 위든지 방향성을 둘 중에 하나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 위를 방향성을 잡기 전에 일단 이평선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밀집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밀집이 된 데서 올라갔죠.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정배열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와서 밀집이 돼서 내려갈 거냐 말 거냐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내려오는 힘이 더 세다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 그러면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오늘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현대차, 기아차. 그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마이너스예요. 그죠? 왜 마이너스냐?
차량 반도체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들이 백신 나온 이후로 인해서 많이 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현대전자가 히트를 쳤고 제네시스, 그다음에 소나타, 뭐 산타페 등등등등 히트 상품이 많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잘 팔려서 갔는데 이제 그 효과가 신차가 나온 지가 벌써 팰리세이드는 벌써 3년 차 가까이 됐고요. 2년 차 넘었고요. 소나타도 1년 넘었고 그죠? 그랜저도 1년 넘었고 제네시스도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 신차 효과가 벌써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예요. 그죠? 이평선을 쪽으로 가더라도 횡보를 하든지 이제 조금 더 내려오든지 횡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삼성전자처럼 가려면은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평선이 좁아져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내려왔다가. 근데 얘도 지금 내려왔다가 좁아질 건지 그냥 쭉 빠질 건지는 봐야 돼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지금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1, 2등 기업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완전히 깨졌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3개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카카오, 깨졌죠? 그 다음에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좀안 깨졌어요. 그죠? 네이버도 얘가 깨지니까 곧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만 지금 안 깨진 상태예요. 그죠? 지금 총 기업 5군데 본 데서 얘만 지금 살아 있어요. 하나만. 그죠? 포스코 보자고요. 포스코. 10대 기업을 보자고요. 포스코. 무너졌죠. 자, 그 다음에 LG를 봐야 되겠죠? LG. 무너졌죠. 자, 보시면은 안 무너진 애가 네이버 하나예요. 그죠? 하나. 그 다음에 SK 한번 볼까요? SK. 무너졌죠. 얘는 진작에 무너졌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그럼 하나도 집어넣을까요? 하나. 무너졌죠. 안 무너지는 네이버 하나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중에 하나만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만. 누가? 네이버만. 또 대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SK, LG, 현대차, 삼성, 네이버, 카카오. 자, 그러면 효성은 들어갈 수가 10대 기업으로 안 들어가는데, 효성 한번 볼까요? 효성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살아있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 롯데. 무너졌죠. 안 내려온 애가 지금 누가 있어요? 없어요. 얘 하나야. 얘 하나. 얘 하나라고요. 확률적으로 9개가 무너졌는데, 이 9개를 누가 받쳐줄 거예요? 받칠 수 있는 힘 있는 회사가 누가 있을까요? 이 무너져 있는 회사를 대신해서 받쳐줄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헬레님 이렇게 안 봤죠? 이 종목들을 다 체크 안 해봤죠? 해봤어요? 10대 기업 다 해봤어요? 오늘 처음 보죠? 얘네들이 올라가줘야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무너졌는데, 이 박스권 만들어준 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박스를, 횡보를 만들어준다는 게 코스피에 소형 종목들이 끌어당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형 종목은 다 무너졌는데. 근데 작은 애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지수는 내려올 힘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 애들이 더 내려오면은, 내려오지 않는데도 예를 들어서 안 내려온다 치더라고. 예를 예상을 이제 더안 내려온다 쳐요. 이 10개 기업이. 그러려면은 그 박스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이 코스피의 작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얘네들이 못 가니까. 대신해서 작은 애들이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대신해서 갈 수가 있냐 이거죠. 박스 나오면 좋죠. 대선 전까지. 나도 좋아요. 박스가 나오던 상승을 하던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이득은 저한테도 좋습니다. 왜? 편하게 주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 지금 이 대기업들이 지금 무너지는데 나 혼자 나 홀로 생각만 갖고서 주식을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